Hi guys. 상태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 않았던 거. 쿠키랑 요거트 만드는 날도 딱 오늘 같았거든요. 이런 기분이 들 땐 무조건 나가서 요거트 재료를 사와서 요거트를 만들 겁니다. 우유보다 이거 좀 있었는데? 장바구니에 쓰셔야 해요. 우리가 비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우유를 조금 안 예민한 브랜드로 가져왔어요. 우유는 딱히 굳이 비싼 걸 먹어야 할까, 이름값이 좀 비싸서 비싼 이유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렴한 걸 가져왔고 플레인 맛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맡기고 사왔는데 제발 맛있는 요거트 맛이 났으면 좋겠네요. 두 개를 넣을게요. 이거는 잠금을 해주고 보온 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전에는 좀 얼마나 뒷정리를 열심히 했는가 안 보여드렸죠? 이렇게 어질른 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이 저와 같은 뭐 10대시다 하시면 무슨 소리 듣기 전에 다 치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는 기다리는 동안 편지를 쓸 거예요. 제가 오늘은 학교 동아리가, 제가 하는 동아리가 학교 교지를 만드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진부는 1학년들은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또 일이 툭툭툭 해결이 돼가지고 커피를 사게 되었고, 커피만 딱 드리기에는 되게 정이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만약에 영상을 그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던 사슴같이 아리따우신 그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선생님 제가 삘 받아서 쓰는 겁니다. 선생님께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보면은 제 인생은 삘 받아서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즉흥 삘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어진 일에 촉촉촉촉 해나가기로 합시다. 아직 한 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뭐 하지? 자, 오늘의 나의 미션!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유튜브를 하면 아무래도 진짜 신기하게 웃게 되잖아요. 웃으면 딱 회로가 바뀌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여기 나머지를 읽으면서 저기 한 시간을 기다려볼게요. 저는 굉장히 잘 자고 일어났고요. 자, 한 시간이 지났어. 고온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10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밤 12시인데 제가 그때 껴있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교장 선생님 인터뷰에서 굉장히 떨리고요. 근데 좀 걱정이네요. 잘 살팔 거예요. 올라왔는데? 선생님, 뭐해 여기서? 교장 선생님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서요. 인터뷰 약속이 있는데 어디 가셨는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전에 만났는데 나가셨어요. 도망가신 거 아니야? 선생님과 사진으로 안 되는데. 너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기다렸어요. 이런 게 사는 게 아니겠어. 사는 게 뭐 다 잘 풀리나. 아유, 구름 예쁘다. 퇴짜 맞았어, 퇴짜 맞았어. 시간이 좀 있긴 한데. 빨리 먹을래? 그래? 자, 마라탕. 근데 마라탕은 생각보다 예쁘게 안 바뀐다. 맞아. 나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너. 뭐야? 하는 데는 보통 얼마나 걸려? 편집하는데 길면 10시간. 근데 원래 기본이 10시간이야. 꾸준히 하기가 힘들잖아.
진짜. 그치? 시험 기간 이런 거 있으면 못 하니까. 그럴 때 강제로 쉬게 되니까 오히려 오랜만에 하면 너무 재밌어. 네, 여러분. 지금 아침 7시 반이에요. 제가 너무 졸려서 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짜 진짜 푸딩 상태가 됐죠. 어떻게 하느냐 아시죠? 해볼 겁니다. 오 대박. 이 면고 면고를 깔고 이게 숙성을 더 시켰더니 더 푸딩 같은. 비틀어주고 비틀어도 물밖에 안 나와요. 두꺼운 고무줄로 새지 않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태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냉장고에 들어가긴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다른 재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티콘은 확실히 아침보다는 양이 줄었어요. 이랬는데도 6,000원 빠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진짜 여러분 면포 쓰세요, 면포. 300,000 다 집어치워. 다 소용없어. 우유랑 요거트만 아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디 꾸덕했으면 좋겠는데. 오! 대박! 완전 보세요. 완전 꾸덕꾸덕. 완전. 자, 다 먹어볼게요. 대박. 와 진짜 꾸덕해요. 맙소사. 태어나서 처음 지금 막 그립 요거트를 성공한 사람이라 예쁘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건 이제 저의 매일의 아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립 요거트가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요거트를 다 채워가고 있어요. 자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이게 넘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진짜 잘 닫혀야 된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다친다. 저의 이제 한동안 아침이 되어줄 그래 요거트. 그리고 다만 요거는 그냥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내 생각에는 쿠키보다도 이게 더 사랑과 애정이 더 많이 담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똑같이 씻었으니까 복숭아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만 잘라서 같이 넣을게요. 일단 진짜 크림 같고 그거 냄새부터가 별로였는데 딱 그 별로인 맛이 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플레인 그 요거트를 조금 자기 취향이랑 맞는 걸 사시면 그냥 이 본체로도 맛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건 실패해서 복수랑 같이 먹을 거다.